현아 팀이 이렇게 아 자기 팀이구나. 알을 확인했는데 그 우리 일벌이 태어나는 그 봉충판 형태 그림 그 이미지 기억나세요? 네. 수벌하고 일벌하고의 그 봉충판의 그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봉충판이 일벌이었을 때는 되게 어떻게 됐죠? 평평하죠. 수벌은 울룩불 튀어났죠. 그래서 알을 확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봉충판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 벌통에는 거의 90% 이상 여왕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걸 보다가 이걸 보다가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대 없애야 돼. 응.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줄 알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제 그 양봉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벌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스킬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검을 일주일에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여왕벌이 16일 만에 한 번씩 태어난다라고 잘 기억하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거랑 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산란할 수 있는 여왕벌은 분봉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왕대를 만들어 놔요. 미리. 그리고 나서 그 왕대가 태어나기 전에 뭐에 집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산란할 수 있는 여왕벌이 그 안에 있는 꿀을 모을 수 있는 일벌의 무리들을 한 거의 뭐 많게는 절반까지도 데리고 나가기도 해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막 여왕벌이 처음 붙은 뭐 나뭇가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붙으면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이제 막 119에 신고 오죠. 그런 식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여왕벌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막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아들한테 막 신호를 보내줘요. 왕대를 집에다가 엄청 많이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여왕벌은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금 꿀이 많이 밖에서 막 아까시나 밤이 막 들어오는데 꿀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격리판 너머로 막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그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집을 나가요. 일벌들이 이제 막 그 집이 막 좁다고 생각이 들면 여왕벌이 어떻게 돼요? 먹이를 주는 거를 중단을 시켜요. 기존에 산란할 수 있는 여왕벌은 몸이 무거워서 벌 몸 안에 그 갔다 오면은 짝짓기를 하고 돌아오면 몸에 약 200만 개의 그 정자를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일벌들이 집을 만약에 나가야겠다고 판단을 하면 이것들을 먹이를 주는 거를 조금씩 줄여버린.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켜. 그래서 날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나서 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을 먼저 한번 열어서 확인해보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얘들이 너무 더워서 산란이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들은 이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보통 안에 보면 벌통을 보실 때는요, 벌이 이렇게 벌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 쪽으로 벌집을 다 싹 다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놓고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보는 거예요. 보죠. 처음에 우리 아까 그 쪽지 시험 볼 때 만들었던 거 보세요. 여왕벌이 없으니까 왕대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자, 이걸 놔두면 지금 곧 태어날 애들이 이제 이렇게 더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더 색깔이 진해지면서 이 막이 얇아져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16일이 되면 이거를 오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없는 게 확실하고 그 여왕벌이 없는 벌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특이한 게 있어요. 벌통을 열었을 때 벌들의 날개지 소리가 되게 소리로 약간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산란할 수 있는 여왕벌은 되게 벌통을 열었을 때도 얌전하고 그런데 처녀 여왕벌이거나 여왕벌이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 그 벌통인 경우에는 시끄러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SOS. 네. 그래서 자 벌집 틀에서는요 이 가장자리에다가 뭘 모으냐면 꿀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는 꽃가루를 모으고 이 안쪽 부분에다 뭘 놔요? 알을 낳는 거예요.
그거를 확대해서 벌통으로 갖고 간다고 하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벌통 사이드 사이드에다가 뭘 모으냐, 뭘 모으겠어요 그러면? 꿀이죠. 그 안에다가는 꽃가루, 이 중심부에다가는 뭘 놔요? 알.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 아무데 갔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짝짝짝 빼가지고 어디를 쫙 해보면 되냐면, 여기 10장 들어가잖아요. 5번, 6번을 딱 꺼내가지고, 5번, 6번을 꺼내가지고 산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알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보면 알레 알레그리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건들 보면 여기가 여왕벌의 형태가 이제 번데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색깔이 색깔이 다르죠. 점점 더 갈색으로 변해요. 자. 보세요. 선생님도 이 번데기 드시나요? 아, 응. 아,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어서. 아프리카 사람 보여주면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래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더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계속 루알 젤리를 먹이면 벌 방이 이게 큰 거예요. 이거를 무슨 왕대라고 하냐면 변성 왕대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변성 왕대. 변성 왕대. 네. 이것도 제거해 줘. 그러면 이게 또 이게 뭐예요? 왜 A로 L 제대요. 자, 이 볼로 키워나온 방은 무슨 방? 수벌. 수벌 방은 왜 크다 그랬죠? 몸집이 커서요. 네. 몸집이 커서. 이렇게 하단에도 있고 여기 다 있죠? 이거는 무슨 왕대? You are the business. 변성 왕대. 변성 왕대. 자, 변성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성기.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융계상 하고 나서 딱 붙여 놓으신 다음에 아닌가요? 네, 수벌도 있고 수벌은 가장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수벌 어디? 수벌이요? 수벌 등에 털이 많아요. 네, 수벌 얘 눈이 커. 넓어. 등이 밝고 얘 침이 없어요. 네, 저번에 얘기한 손 안에 1차, 1차, 3일차 알 솔직히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계시고 제가 잘 보이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오, 저 잘 보이는 거 찾을. 궁뎅이를 많이 보는. 자, 그거 하기 전에 태어나는 벌들 여기, 여기, 일벌 태어나. 여기. 여기 구멍 뚫렸어. 어, 등어. 여기. 우와, 나오죠. 나라. 우와. 정말 얘네들 방 청소를 할 것인가? 빨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제일 빨리 할 것 같아 얘가. 와.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아. 예. 네. 와, 진짜 신기해. 어, 여기 애벌레 있다 그리고. 어디? 여기 흰 거. 어, 그러네. 거의 채워졌어. 여기. 여기 흰 걸로. 자, 이제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아이고. 먼저 나온다. 네. 우와. 얘 제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 청소? 얘가 청소는 아닐 것 같아. 왜냐면 갓 태어난 벌들은 약간 어리바리 힘도 없고요. 뽀송뽀송. 뽀송뽀송의 털이. 약간 살짝 젖었어요. 털이. 이따가 그 벌 나오면 어떤 상태냐 보세요. 얘도 막 나올 거예요. 네. 머리를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자, 걸어. 저 밑에요. 벌토토. 저기 얘예요. 예. 추진력이 남달라요. 너무 멋지네. 예? 와. 얘 여기가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오, 진짜네. 아유, 다들 살겠다고 열심히. 다시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심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끼어 있는 방은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되냐면 얘들이 그 벌 빈 방에다가 몸을 데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애벌레 방을 열을 전달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중간 중간에 또 이렇게 꿀을 채워 놓죠. 그런 거는 중간 중간 다니면서 이제 꿀을 먹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너무 방이 크니까. 얘들이 있죠. 우리는 작지만 얘네한테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약간 주유소처럼 먹어라. 탕비실 맞네, 탕비실. 누가 먼저 나올까? 수컷을 안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할까? 9대 1. 9대 1. 암컷 19. 네네, 암컷 19. 나... 이것도 인공 그거예요? 네네. 아, 그러네. 나왔어? 아직 안 왔어. 레성스.
감사합니다.